나의 앙숙 박형두. 이거 완전 재밌어.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은 아주 앙숙이었던 머스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박형두. 정말 징글징글했었죠. 형두와 앙숙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은 마을 회관으로 반상회 겸 홍어회 막걸리 한잔한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셨고 동생은 아랫목에서 자고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 깜짝 놀랐네. 아, 기침 좀 하고 들어오지. 놀랬냐? 우리 집 텔레비전이 고장났는데 반상회 끝나면 데리러 온다고 우리 엄마가 너희 집에서 같이 텔레비전 보고 있으라고 혀서 나가 온 것이여. 놀랬냐? 공짜로는 안 되었는디. 뭐요? 너도 지난번에 나한테 텔레비전 보는 값 500원 받았으니까 음이? 너도 500원 내놔. 다음에 줄게. 안 돼. 빨리 너희 집 가서 500원 가져와. 내일 줄게. 안 떼어먹어. 저는 형두가 못 보도록 텔레비전 화면을 온몸으로 가리며 재촉했고 형두는 투덜투덜거리며 집에 가서 500원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형두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텔레비전 왜 이런겨? 이 잘 안 나올 때는 이거 툭툭 쳐보면 되는데요? 야, 더 안 나오는데. 그럼 껐다 켜봐봐. 운전 중 오빠들. 아니, 솔직히 환경 같은 거.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코드도 뽑았다 꼽았다 해봤지만 결국 텔레비전은 나올 듯 안 나올 듯 애를 태웠고 형도는 이리저리 만지더니 그러더군요. 너희 집 텔레비전 꼬물이네. 안테나 좀 만져봐봐야.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와. 나 돈 500원 냈잖아. 500원을 지 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500원 도로 주든가. 500원을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핫도그를 사 먹어야 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갔고 안테나를 잡고 살짝 비틀면서 고함을 쳤죠. 야, 텔레비전 나오냐? 안 나와! 이제 나와! 이씨! 안 나와! 지금은! 안 나와! 이 멍충아, 이씨! 잘 좀 돌려봐! 그것도 하나 뚝뚝 맞추고, 이씨! 500원 돌려줘! 니가 올라와갖고 돌려보던가. 너 그 집 안테나를 나가 왜 올라가서 돌려 이씨. 니네 집은 겁나 부러. 형대 말에 약이 바짝 올랐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안테나를 360도로 휙휙 돌리며 계속 소리를 질렀죠. 야, 박형두 나오냐? 그때였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형두가 마당으로 나오더니 난간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발로 고도차고는 달아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너희 집 꼬물 텔레비전 안 볼란다. 너 밤새 거기서 고생해라. 메롱! 야, 너 그래가면 어떡해. 야, 박형두! 이 개빡다리 같은 거! 야, 넌 사다리 야, 제자리 놓고 가! 야, 그놈! 이 닭병탕이 같은 거! 아무리 불러도 형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지붕 위에서 잠자고 있는 동생 이름을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나 목 다 나가겠어. 윤자야! 일어나 윤자야! 언니 지붕에서 못 내려가는 윤자야! 윤자는 대답이 없고 우리 집 강아지 복구만 지붕을 향해 치다댔죠. 복구야, 윤자 지켜봐봐. 아니면요, 형두 집에 가서 형두 자식을 콱 까불어버려. 그날의 악연으로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왼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스한 봄날 교내에서 웅변대회가 있었는데요. 각 반에서 한 명씩 반대표로 나가게 돼 있었죠. 아, 자, 조용히. 우리반에서 우리반 대표해가지고 웅변대회 나가볼 사람 있니? 선생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두가 손을 번쩍 들었고 이에 질세라 저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일 한 사람씩 키워볼 테니까 불에 대한 원고를 직접 써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와라. 알았지? 불. 형두를 이길 마음에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연습했습니다. 형두가 지붕에 올라가 엄청 우렁창 목소리를 연습을 하고 있다는 동생의 제보에 저 또한 지붕에 올라가 소리를 질러댔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지붕 위에서 연습을 했던 것처럼 빠락빠락
외쳤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활활 타는 불이 무서워요.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언니, 불 조심하세요. 2연사 모두 모두 불 조심을 하자고 두 주먹 불끈 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힘들어.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오는데 형들은 손가락으로 X자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혓바닥을 낼름거리더군요. 얄미운 녀석. 그리고 형도 차례. 처음부터 바락바락 외치던 저와 달리 형들은 아주 조용조용하게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하호호 웃음 짓던 화목한 집이 타버렸습니다. 산새들이 지적이고 초록 물감으로 문들었던 높은 산도 타버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불! 불! 불 조심하자고 이 연사 힘차게 힘차게 칩니다. 정말 보기 좋은 참패였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엔 이런 노래가 흐르고 있었죠. 그대 나한테만 서면 나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 교내 글짓기 대회였습니다. 아, 조용해 봐. 얘들아, 이번 교내 글짓기의 주제는 자유야. 자유. 전에 그 너희 선배들 중에 어떤 팝송 가사를 베껴냈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말이야. 뭐 누누이 말하지만 선생님 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팝송 가사 적어낸 놈 없겠지? 아이들은 보나마나 형두가 뽑힐 거라고 입을 모았지만 저는 형들을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주라고는 먹성 좋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글이 써질 리가 있나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을 때 엄마의 가계부에 삐뚤빼뚤 무언가 적혀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쓴 거야? 응. 참말로 엄마가 직접 쓴 거야? 그래요. 잘 썼지? 순간 잔머리가 알파고급으로 돌았고 저는 엄마의 시를 제 이름으로 당당히 학교에 냈는데요. 며칠 후 최윤선 일로 나와봐라. 윤선이가 이 시 직접 썼는 거야? 네. 그래. 야, 그럼 친구들 앞에서 크게 한번 낭독해봐라. 이거 못해. 어서 해라. 윤선아, 네. 한번 해봐라. 굉장하다. 제목. 네가 직접 쓴 거라고. 제목,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시를 낭독하는데 친구들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해 얘야. 나는 왜 저절로 노래가 불려지냐? 동그라미 그리려다. 야, 이거 우리 이모 카세트에서 들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노래 가사 베껴내지 말라고 했지. 아닌데요. 이거 우리 언니가 썼다고 했는데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한 거겠지? 아니요라, 우리 엄마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어이요? 나는 가끔 해도 우리 엄마는 정말로 거짓말을 안 한단게요. 엄마께서는 노래 가사를 직접 글씨로 받아 적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오해를 한 거였죠. 결국 저는 망신만 당하고 글짓기 대회에서는 또 형두가 대표로 뽑혔는데요. 그 형두가 지금은 제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입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숨차가지고 말이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와. 그 최유라 씨에는 그 빙의가 뭐가 빙의 뭐요? 어? 뭐? 빙의가 뭐예요? 아니 그냥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 색깔별로 있어. 아 이게 진짜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경험은 그래. 없지만 그리고 아, 신기했었어.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도 어른 사투리와 애들 사투리가 있잖아. 근데 애들 사투리는 전라도 경상도 어디든 다 예뻐요. 예뻐요. 네. 어른 사투리. 아니 지나요. 뭐 이런. 박기훈 씨, 야 영원한 라이벌이 부부가 됐네. 그렇죠. 이 두 분은 부부가 됐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얘기도요. 예.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연애했던 이렇게 앙숙이었던 이렇게 맞아요. 이제 치맛자락을 들치고 갔었던 야, 이런 그치. 말도 안 되는 매너였던 이놈이 지금 제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코 골 때는 제가 발로 걷어 차요. 뭐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죽막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결혼 네, 파트너입니다. 그 의리들 밥맛 해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난 재밌을 네. 것 같아. 네. 예. 행동파 아내. 아 제가 아내한테 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행동이 재빠르다는 거였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제가 크리스마스 때 영화나 한 편 보자고 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헤어진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기 제가요 크리스마스 때 영화표 예매해놨어요. 어우 진짜예요? 어우 금방 해줬는데 그걸 언제 하셨어요? 아, 우리 집 가는 길에 극장이 있어서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는 좌석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내가 참 멋져 보였고요. 다소 소극적인 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 행동이 재빨라도 너무 재빠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신혼 때였죠. 친구 집에 집들이 초대를 받아갔는데 커튼이 참 이쁘더라고요. 아내도 예뻐 보였는지 이러는 겁니다. 어우, 이 커튼 어디서 샀어요? 정말 이쁘다. 아, 그래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어머,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재봉틀 있잖아요. 요즘 재봉틀질 배우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 앞치마도 제가 만든 건데요. 어머, 그래요? 예. 오, 대단하다. 난 생각도 못했네. 그러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뜸 재봉틀을 배워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서 심심하게 있느니 좋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퇴근했는데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뭐긴 재봉틀이지. 아, 참 자기야, 이 천 이쁘지? 내가 커튼 만들려고 재래장터에서 사왔다? 아, 근데 자기 재봉질 할 줄 모른다고 했지? 그랬지 않았어? 어. 아이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기대해요, 말이 쉽지. 재봉질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는 몇 날 며칠을 재봉틀과 씨름을 하더니 커튼을 만든다고 온 집을 천으로 난장을 쳐놨더라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엔 베란다를 가릴 만큼 커다랬던 천이 하루가 지날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이게 커튼이야. 어 길이가 그렇게 짧아? 어? 그지? 이쪽이 좀 이상하지? 어. 가만 있어봐. 그럼 이쪽을 일단 잘라내자. 그러더니 만들던 커튼 한쪽을 아낌없이 훅 하고 잘라냈고요. 저는 더 댕강해졌습니다. 저는 의자 위로 올라가 아내가 만든 커튼을 거실에 걸었는데 커튼은 발목이 보이는 바지를 입은 것처럼 껑충하게 올라가 있더군요. 며칠 뒤 아내는 또 뭔가 이상한 천 쪼가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자기야? 뭐긴 뭐야, 식탁보지. 식탁보? 어? 아, 커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냥 다시 안 만들기로 했고 남은 천으로 이거 만들었는데 어때? 근데 자기야, 나 있잖아. 재봉질에는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 나 이제 그래서 그만하려고. 아,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아내 만능은 그곳으로 끝이질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시골집에 갔을 때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농약을 쳐야 하시는데 그날에도 순할 술에 취해서 누워 계시자 어머니께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너희 아버지는 평생 저러신다. 농약 한번 제때 주는 일이 없어. 내가 힘만 있으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직접 농약 쳐불면 좋겠구만. 아이고, 그럴 수도 없고. 야야,
이따가 네가 농약 좀 쳐라잉.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어딜 다녀오는 게 아닙니까? 아니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와? 나 지금 뭐하고 왔게? 그러니까 뭘 하고 왔기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냐고. 무슨 막노동 한 것 같잖아. 나? 응. 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약을 쳐봤지. 아유 참. 농약? 정말 당신이 정말 이야 대단하다. 나 머리가 띵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약 치는 건 장정 남자가 치기에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행동파 아내는 쓱 하더니 혼자서 농약을 치고 온 거죠. 그때 창고 뒤에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들아, 혹시 여근하든 크라목션 못 봤냐? 아, 나가 이따가 쓰려고 놔뒀는데 여기다. 어머니, 그거 제가 논에다 다 뿌렸어요. 아유, 아까 어머님이 하도 성가시하셔서 잘했죠. 아니, 너는 근데 뭔 일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 저것은 농약이 아니라 제초제예요, 제초제. 나가 오늘 뿌리려고 타놓은 건데 농약은 그 옆에 있는 것이고. 어머, 어머니 손에 있는 건 다 농약 아니에요? 아, 무슨 농약이 이렇게 복잡해요? 아, 그러니까 농사가 힘든 것이자 이제 오늘 농사 어쩐다냐. 아이고, 농사 망해버렸어.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 논으로 가보니 막 영울고 시작하던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결국 그의 부모님은 논 농사를 다 접어야 했습니다. 꽝꽝꽝.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제 아내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야야야 니 어디가? 텔레비전 안 보고? 저요? 화장실이요. 왜요 어머니? 아니다, 난 니가 혼자 어디 가면 무서워서. 지발 말 좀 말고 말하고 집 어디 갔는가 하면 말하고 가야잉. 알았지? 하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당부를 해도 아내의 실천력은 조금도 누그러지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이들이 생기자 행동파 아내는 더 탄력을 받더군요. 한 번은 아내와 김연아 선수 경기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 정말 이쁘고 자랑스럽다. 우리 지희도 김연아 선수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아내는 같이 감탄을 했죠. 다음날 저는 평상시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기야? 응? 어머, 난데. 우리 지희 말이야, 몸이 불덩이 같아. 자기 올 때 해열제 좀 사와. 아니, 안치까지 멀쩡하더니 내가 왜? 감기라도 걸린 거요? 좀 그럴 일이 있었어. 저는 서둘러 퇴근을 했고 집에는 끙끙 앓고 있는 딸아이와 옆에서 콜록거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 얘가 갑자기 감기 걸린 거야. 그리고 당신은 또 왜 콜록거려? 응? 응? 아니,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내가 키워볼까 싶어서 오늘 스케이트장 갔다 왔어. 아, 목 아파.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6살짜리 애를 데리고 무슨 또 스케이트야, 어? 아, 왜? 김연아 선수 8살부터 했다는데 지금 우리 지희가 6살이니까 지금부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안 그래? 그래,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 보여, 어? 당신 학교 다닐 때 운동 잘했어? 아니. 에휴. 아무래도 우리 지 당신 닮아서 몸친가 봐. 하루 종일 스케이트를 탔는데도 혼자 일어서지도 못해. 여보, 아무래도 김연아 선수 치는 다른 애들이 이해될까 봐. 우리 애는 아닌 것 같아. 와, 이러는데 저는 기가 탁 막히대요. 아, 결국 우리 어여쁜 우리 딸은 행동파 아내 덕분에 하루 종일 혹독한 훈련만 하다가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고 만 거지요. 그리고 며칠 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연말이라 회식 자주 하니까 대리운전비가 너무 많이 들어. 순간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눈에서 레이저가 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다음날부터 저희 집 거실에는 운전면허 1종, 2종 필기시험이란 책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아내는 또 이러는 겁니다. 자기야. 응. 자기 혼자 벌어서 우리 지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지면
내가 밖에서 뛰어야 되니까. 가만있어 봐. 그래도 일종이 낫겠지? 운전 면허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내 덜컥 트럭을 사자는 건 아니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자기야, 자긴 조신하게 그냥 집에 있어주는 게 나 진짜 도와주는 거요. 아, 왜? 저 이렇게 감히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잡으러 갑니다. 저는 일남 6녀 중 여섯 번째 딸입니다. 우리 엄마는 능력도 참 좋으시지. 어쩜 그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딸만 낳으셨는지. 이번엔 제발 아들 하나만 낳으라는 할머니의 백일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또 저를 낳으셨으니 제 출생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저는 더 외로워졌죠.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우리 엄마가 낳으셨거든요. 아이미야, 수고했대. 이래 낳을 줄 알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뜸을 들였노. 아이고야, 참말로 이건 귀한 고추래. 참 빈정상한다. 이 음악 들으니까. 내 동생 이현수는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치 반찬 먹을 때 제 남동생은 햄 반찬, 계란 반찬 먹으며 아주 대통령 대접을 받으며 자랐고 엄마가 연수만 뒷마당으로 몰래 불러서 맛있는 걸 먹여주는 일도 많았죠. 엄마, 그게 뭔데 연수만 주노? 맨날 연수 더럽고 지랄나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나 안 먹어. 어느 날인가는 제가 변소에 가려고 방에서 나와 안방을 지나치는데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연수 고래 잡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응? 고래요? 고래, 응, 응. 아이, 고래 잡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니, 이르긴 연수도 머슴한데 어차피 잡을 기면 빨리 잡아보는 게 좋지. 아이, 글쎄.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제 머릿속엔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다. 고래. 바닷속에 사는 그 고래 말이가. 고래 고기를 또 연수만 먹게 하려고 그러는 갑지. 아, 나도 고래 고기 먹고 싶다. 그리고 그 이튿날 부모님은 제 예상대로 남동생을 불러 얘기하셨죠. 연수야, 네, 내일 말이야. 아빠랑 고래 잡으러 가자. 응? 고래요? 응. 고래를 잡는다고요? 아, 우리 연수 고래 고기 안 먹어봤지? 우리 연수 고래 안 잡고 싶노? 우와, 나 잡으러 갈래요. 고래 잡고 싶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도 고래 잡으러 갈래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 순간 당황하시며, 뭐? 가스나가 뭔 고래를 잡으러 간다고 그러노? 아유, 가스나는 고래 잡지 말란 법 있어요. 나도 고래 잡으러 갈래요. 나는 데리고 가. 안 돼. 하지만 아버지는 가스나는 데려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울며불며 매달려봤지만 가서 깻잎이나 따오르는 할머니 때문에 저는 결국 고래잡이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고래 좋아하는데 맨날 연습은 좋은 거 먹게 해주고 내는 쭈어왔나. 나도 고래고기 잘 먹을 수 있는데. 비로 함께 못 가서 서운했지만 혹시나 아버지가 놔주려고 고래고기를 좀 싸우지 않을까 싶어 저는 마을 어귀에 마주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서 남동생과 아버지가 오는데 아버지와 남동생 손은 빈손이 돼요. 먹고 아무것도 없나. 아버지, 고래는요? 고래는 무슨 고래? 고래 없어. 기대했던 고래는 없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 남동생의 걸음걸이가 마치 똥산놈처럼 멍거추침하더군요. 야, 니 혼자 만난 고래고기 치먹고 니 바지에 똥 썼나? 아니, 먹고 니 고래한테 물렸나? 남동생 얼굴은 아주 죽을상으로 일그러져서 제 말에 대답조차 안 했고 옆에 계선 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그래, 이따만 고래한테 물려가지고 다쳤으니까 희수 니도 다시는 고래 잡겠다고 하면 안 된대.
아니 고래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봤길래 고래한테 물렸단 말인가. 남동생은 고래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아빠에게 다시 부탁을 했죠. 아버지, 내도 고래 잡고 싶어요. 근데 딱 한 번만. 에이, 아버지. 호호, 시끄러. 고래는 남자들만 잡는 기다. 그런 게 어딨어요. 힘든 신부름은 내한테 다 시키면서. 그 참, 고래가 그게 보통 고래가 아니라서. 여자는 못 잡는다 카. 남자 10명은 있어야 잡는다 카. 남자 어? 10명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그럼. 도대체 엄청난, 얼마나 엄청난 고래한테 물렸길래 며칠 때 남동생은 저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죽을 상인지.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죠. 야, 창씨가 네 고래 고기 먹어봤나? 안 먹어봤다. 내 거예요. 안 먹어봤다. 언니는 먹어봤나? 하모 맛있더나. 하모 몸짓도 어마어마하고 막 찌깃찌깃해서 엄청 맛있는데. 네 고래 잡으러 한번 안 갈래? 와, 내도 고래 잡으러 한번 가고 싶다 카이. 그래. 그라모, 네 모습 하도 몇 명 좀 불러봐라. 한 10명은 있어야만 제대로 잡을 수 있을기다. 그렇게 해서 장식이는 지 친구들과 동네 꼬마들까지 머스마란 머스마는 다 끌고 모아 제 앞에 나타났고, 저는 고래 사냥 지원자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래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신나게 노래 부르며 우리 아빠 앞에 도착해서 장식이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연수랑 고래 잡으러 다녀왔다면서요? 네 얼굴 웃지 않아? 희수한테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희도요 고래 잡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 데려가 주이소. 예? 예? 제가 조를 때는 꼼짝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머스마들이 징징거리며 매달리자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지. 그러면 너희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온나. 아버지요, 연수 아버지하고 가서 고래 쪼매 잡고 오겠습니다. 이래 단디 얘기하고 오니라. 내 말 알겠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제 친구 머스마들은 아주 뛸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래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그날 밤 우리 아버지는 창식이네 아버지, 영식이네 어머니, 또리네 아버지 등등 집집마다 전화를 돌려가며 고래 사냥에 허락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머스마들은 우리 집 앞에 집합을 했는데요. 머스마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시며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죠. 희수야, 네 덕분에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고래를 다 보게 생겼다. 참말로 고맙대 희수야. 이번에 잡게 될 고래가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머스마들을 인솔에 어디론가 떠나셨고, 저는 미행하듯 몸을 숨기며 멀찌감치서 따라갔죠. 그렇게 숨죽여가며 뒤를 따라가는데 아버지는 동해바다가 아닌 맨 병원 건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고래 잡기 전에 무슨 주사라도 맞아야 되나. 저도 얼른 따라 들어가 간호사 언니에게 물었죠. 언니요, 아저씨 한 명이랑 머스마들 들어갔지요? 저쪽으로 들어갔어. 왜? 간호사 언니, 지도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어머머, 안 돼. 얘, 네가 거길 왜 들어가니? 언니야, 지도요 고래를 잡고 싶습니다. 너 여자 아니니? 여자 맞습니다. 그래도 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고래를 잡아? 너 미쳤나 봐. 언니까지 왜 이랍니까? 나도 들어가게 해줘 있어. 참, 고마야, 안 된대도 너는. 고래 좀 잡게 해줘 있어. 내가 한 번만 안 돼. 한 번 잡게 해줘 있어. 얘, 그거는 진짜 고래가 아니라, 잘 들어봐. 그러니까, 아유, 뭐라고 해야 하나. 그게 그러니까 아주 아픈 수술이거든. 수술이요? 응. 그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들어간 병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학교에 가니 어제 고래 잡으러 갔던 머스마들은 하나같이 똥싼 놈들처럼 오그적거리며 죽을 상이었고, 제 친구 창식이가 저를 놀려보며 그러더군요. 이몬 니 가수라. 내가 니 잡히면 가만 안 둔대. 그때 내 남동생을 포함 내 친구들
그때 그 고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왜 몰랐을까?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게 돼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덕분에 네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 아닌가? 고래 사냥에 지원했던 나의 옛날 친구들 보고 싶다!